질문들이 좀 여러 개가 올라와서 몇 개 더 질문을 할 건데요. 진아원님께서 백스윙 시 시야에서 볼이 한 번씩 놓친다고 얘기를 하셔서 어떤 연습법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. 백스윙 때 이렇게 가끔씩 공을 놓치는 이유는 너무 집중하는 어느 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. 같다고 생각이 저는 되는데요. 이 공을 볼 때도 막연하게 그냥 공의 큰 걸 보는 게 아니고 공에서도 어느 한 지점을 정말 노려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라이버는 어퍼블러로 치는 샷이기 때문에 공의 오른쪽 면을 치는 게 좋겠죠. 그러면 이 오른쪽 면을 약간 째려본다는 느낌? 네. 이렇게 째려본 약간 인상을 쓰고 막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네. 한 지점을 째려보시고 끝까지 거기에 집중을 해서 공을 치시면 공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른쪽 면을 지켜보시고 아 공이 째려봐서 약간 공이 조금 약간 타이밍이 늦었나 봅니다. 굿샷입니다.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네. 많이 나갔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의 한 지점을 끝까지 뚫어져라 집중해서 본다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